박민우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에 치료받고 또 집에 가서 운동 걷기하고 산책 자주하고 물을 많이 먹고 그래서 했더니 저도 몰라보게 보면서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그 아침 고기 즐기셨었잖아요. 그 고기 끊기 쉽지 않은데 고기도 조금 줄이셨어요? 많이 줄였어요. 조금이 아니라 양을. 네. 저도 사실 진짜 고기를 좋아해서 이거 고기 줄이는 거 고기 끊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뭔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게 또 다이어트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고기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럼 뭐 뻑뻑한 거 먹고 뭐 쪄서 먹고 기름 내려 먹고 뭐 이런 거 맛없이 먹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닭가슴살만 먹는다라든가 네네네. 뻑뻑한 부분만 먹는다라든가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한 거는 우리 나의 해방식단. 오, 해방식단! 이거 좋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나 돼지, 닭, 양, 오리 이런 고기들은 기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당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대신 드실 때 쌈장이라든가 이런 소스류를 같이 먹을 경우에 얘네가 어떻게 보면 당질, 혈당을 상승시켜서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는 좀 이런 당이 낮은 어떤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과 함께 먹는 게 더 안전하게 살을 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쌈은요? 쌈? 쌈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궁합인 음식은 야채 쪽. 잎이나 줄기 쪽 야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곁들여서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기와 채소 간에 이제 네. 궁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네. 봤을 때 좀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추와 같이 좀 따뜻한 그래서 그렇게 부추랑 나 그래 부추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무랑 같이 먹는 게 그래서 소고기 부고기 먹고 야하네.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랬구나.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삼겹살. 네, 삼겹살 표고버섯이랑 같이 먹는 게 궁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버섯을 같이 구워 먹는 거예요. 세상에. 표고버섯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체내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